경남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이른바 역대급 폭염도 예상되는데 자세한 날씨 전망을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대학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을 붙잡기에 나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마음을 잡으려는 이색 답례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지역의 상황도 짚어봅니다. 사찰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우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아직 봄인데 꼭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 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세한 이야기 부산지방기상청 김성호 예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 김성호입니다. 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벌써 더위가 시작됐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로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경상남도는 맑은 하늘 상태를 보였고 그에 따라 강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더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는 날씨가 흐려져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낮 최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비 소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비가 더위를 수그러들게 할 수 있을지 또 이번 주 경남 지역 날씨 전망은 어떤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18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9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경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 경남 내륙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부터 19일 사이 내리는 비는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18일부터 육상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18일과 19일 남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남해 동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호 예보관과 경남 지역 날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장학금 지원 등으로 지역 인재를 붙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학교. 본격적인 대면 강의가 재개된 캠퍼스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무섭게 오른 물가 탓에 생활비 부담이 늘면서 학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니까 교재 사는 거라든가 이제 식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많이 드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담은 내년부터 창원 지역 대학 신입생이라면 덜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새내기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준만 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새내기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주소를 창원시에 1년 이상 둔 시민 중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교를 진학하는 만 34세 이하의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인재를 창원에 머물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청년층의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 2018년 기준 21만여 명이었던 창원의 청년 인구는 4년 사이 2만 5천여 명이 줄어 현재 1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아래인 18.5%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지자체가 나선 우회적 지원. 창원시의 새내기 지원금이 위기의 지방대학을 살리고 청년 인구 지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는데요. 기부는 즐거움도 있지만 여기에 답례품을 받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기부액의 30%까지는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보니 기부자를 붙잡기 위한 이색 답례품들도 등장해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하지만 조리에는 편리하게 만들어진 칼날. 처리제구 경남 김해 가야의 배를 형상화한 칼입니다. 대한민국 칼 명인에게서 1호 후계자로 기술과 위생기법이 이어진 칼로 청와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칼과도 경쟁력을 갖춘 이 제품, 바로 김해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입니다. 우리 칼이 좋은데도 외면을 받는 걸 보고 이걸 일단 소비자한테 바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플랫폼 쪽으로 해서. 거주지를 빼고 어디든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자를 잡으려는 이색 답례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양산 재배 1위 지역인 함양군은 5, 6년, 7, 8년근 삼양삼을. 쪽빛바다가 유명한 사천시는 아쿠아리움 이용권을 내놓았습니다. 출항민이 많은 의령군은 7월부터 벌초 대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위해 공모하고 회의를 여는 등 집중하는 지자체. 경쟁도 있지만 결국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22개 품목에 56개 그 제품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 답례품을 선정하니까 우리 지역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이색 답례품들도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느덧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5달째.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장들까지 나서 자매도시에 기부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액 편차는 지역별로 크게 갈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1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3월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곳은 경북입니다. 도청을 제외한 23개 지자체에서 총 21억 968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전북은 도청과 14개 지자체 중 8곳만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 금액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역시 도청과 18개 지자체에서 10억 6,431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반면 실적을 비공개한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저조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청을 제외한 31개 시군에서 4억 1,290만 원, 인천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7,63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역시 9,480만 원, 세종 2,641만 원 등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북 임실이 3억 1,476만 원, 전북 순창 2억 7,433만 원, 경북 예천 2억 3,752만 원 등 군 단위에서 모금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 임실은 치즈, 순창은 장류, 예천은 캠핑장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외에도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 격차도 컸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구 3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고 대구 역시 200만 명이지만 겨우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는 이와 비슷하거나 높게 모금됐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본적으로 대도시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농촌과 어촌, 산촌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애양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대도시가 비수도권 시군 단위의 소도시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의 질이 기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기부금 규모의 차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 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했는데 광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게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답례품 개발은 물론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여러 분야에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5개월제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점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경남도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류경환, 손덕상, 한상현 도의원은 17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이며 7개 기초지자체가 남해안과 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바다 생물에 축적돼 남해로 이동할 것이라며 윤 정부의 이번 합의가 대가도 없고 검증도 없이 경남도민의 희생을 강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경남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시장 배우자 김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과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202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1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거제시가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거제 시민으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와 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며 거제시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김해 씨가 2023 김해 인구주간을 맞아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인연찾기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나는 솔로 김해 유관기관 편은 신청자 중 20명을 선정해 6월 9일부터 2박 3일간 김해 한옥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가 신청은 5월 말까지이며 김해 씨는 행사 호응이 좋으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인구주간을 맞아 가족축제,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 도서관 전시, 누리집 퀴즈 등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